여기구나. 네. 장빛 쭈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같은 거를 30번을 봐요. 천재야. 전현무 씨 섭외 들어 하실 거예요? 나 하죠. 장빛 쭈. 저 장빛 쭈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자, 오늘 전현무 씨. 네. 녹화 끝나고 엄청난 스케줄이 잡혀 있던데요. 드디어 제가 오늘 장빛 쭈님을 만납니다. 우와. 전현무 씨만을 위한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함께 콜라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구독자 점점 느는 것 같아요. 늘어요. 우리 처음 때보다, 그죠? 얼마 전에 업로드한 것도 대박 났어요. 네. 에이, 그 전세 냈어. 월세인데. 선영 선배? 뭐야? 아, 저 웹툰이야? 뭐야? 왼쪽 얼굴이 너무 귀여워, 진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설렜어요. 저기 전현무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들어가죠.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긴장하네, 형무 진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발걸음이 안 떨어졌어. 애들이 먹고 싶어. 너무 궁금해. 저런 모습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네. 지금 너무 떨려서 못 들어오시겠다고. 형무님. 형무님. 나 삐쭈 목소리. 형무님. 형무님. 드디어 본다. 안녕하세요. 장빛이죠? 예. 바로 알아봤어요, 바로. 와. 완전 더 큰데 이제 지금 성덕이 되는 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알아보셨던 거예요? 느낌으로. 느낌이 그냥 왔어. 그냥 눈이 그냥 갔어요. 나도 모르고. 진짜 팬입니다. 많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귀엽게 생겼다. 아, 진짜. 너무 좋아. 나 진짜 팬이야. 나 얘한테도 얘기했는데. 한 에피소드를 100번 넘게 봤어요. 아, 진짜. 완전 찐팬. 사실 재밌는 영상들을 몇 개 보시고 되게 입맛에 맞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6년 전에 만들었던 영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대사도 막 외우고 계시고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진심이시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동시에 되게 감동이었어요. 삐쭈만을 위한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 아니 현무가 뭐 안 사는 걸로 유명한데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진짜 선물 주시죠. 많이 샀다. 일단 부피가 저는 전현무 씨 지갑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귀엽게 생겼다. 감사합니다. 나 그거 해주면 안 돼. 행정반에 전해드립니다. 행정반에서 전파드립니다. 14시 반까지 행정반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반에서 전파합니다. 17시 반 이후로 이동 경력 없게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너무 잘한다. 근데 보통 이거를 다른 분들 앞에서는 잘 안 해주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그때 너무 미안하다. 이제 선배님 오셔가지고 내가 15분 시킨 것 같은데? 거의. 아, 진짜?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난 캐릭터를 많이 하니까. 어이, 왜 전세 냈어? 월세인데? 워맹 제일 여자스카이. 안녕하십니까, 장피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 박민수. 어디 오십니까? 소동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신기하다. 야, 완전 더 푹 빠지셨네요. 응. 한번 리딩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대본을 주셔가지고 네네. 읽어봤는데 좀 걱정인 게 네네네. 응? 나는 오키가 빨리 날 거야. 아, 또 시작이다.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더빙도 했었어. 네. 그 제작진이 너무 더빙 잘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제 연기력이 문제인데 그거는 네. 내가 디렉션 주는 대로 열심히 할게. 근데 이제 저도 뭔가 걱정인 게 40년 넘게 이제 살아오신 그 세월이 있잖아요. 이제 젊은 목소리, 20대 그 쌩쌩한 목소리를 과연 내실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내 목소리 20대 같지 않아요? 이거 어려운데? 세월이 조금 묻어 있긴 하거든요. 쩔었구나. 20대 목소리 어려운데? 목소리가 늙었다가 아니라 톤이나 말투가 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단주님은 왜 또 목을 푸세요?
아니 뭐 혼자 생각해본 거지. 20대, 40대가 다 나오나 목소리가. 블락이야 블락 20대 가능합니까? 이게 블락이야! 네, 블락이야 이게! 이게 블락이야? 얇게 말하면 되는 줄 알아. 이게 블락이야? 이거는 연기인데 연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나 연기 잘해 뭐 이런 거 있죠. 에, 에, 싫어. 에. 창호도 그래서 자꾸 리젝트를 많이 당한 것 같은데 난 창호랑 다르다. 급이 달라. 그래요. 이 창호 얼마나 왔지? 저기서? 485만에. 485만. 아, 고도 500만이네. 원중이 형 방금 가면서 뭐라고 했잖아. 뭐라 그랬어? 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다며. 거짓말했네. 야, 잘했어. 잘했지. 창호를 내가 넘어서면 조회수가 내가 한번 쏠게요. 오, 오마카세. 바로 오마카세. 오마카세. 네. 오케이. 강남에서 제일 비싼. 우와. 스시집에서. 와. 오마카세. 네. 제가 참고로 봤던 분이 소고기를 마음껏 시켜라고 했는데 160만 원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세 명이긴 했는데. 남자 셋이서 이제 쏘죠. 네. 아유 경산이네. 우리 목표는 창호를 넘어라. 창호한테 묘한 라이벌을 많이 느끼고. 아 창호 제일 심했어. 너무 많이 했어. 아, 비속어로 많이 쓴대. 인간 쓰레기야. 비속어로 많이 쓰는 센 척하는 위선자래. 딱 맞네. 캐릭터를 아예 맞춤형으로 뽑아가지고. 네. 아 나한테 맞춰서 만든 캐릭터예요? 예. 그러니까 삐쭈의 머릿속에 나는 쟤처럼 설정이 돼 있는 거죠? 가볍고 네. 비속어를 많이 쓴 센 척하는 위선자. 괜찮아. 그래서 성도 아, 그래서 전대한 같은 전시야. 아 그래서 같은 전시로? 이번 에피소드의 내용은 다음날 휴가자를 행정반에서 불러요. 빨리 아무나 가서 데려와 라고 했는데 일부가 제가 얼른 뛰어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컨테이너 노래방으로 가서 일어나는 대화입니다. 네. 노래방 안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일부 보여준다. 노래방 왼쪽 부스 안에서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세 명. 문이 살짝 열리고 대안이 쳐다본다. 언론 도시의 살아있는 전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3,072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0억 달러를. 이 누구야? 저게 뭐야? 아이 정말 KBS 자료실에 너무 저, 많아 저런 게. 가발 쓴 거예요? 저 머리를 왜? 아 머리가 많았던 시절이 있어요. 문이 살짝 열리고 대안이 쳐다본다. 왜? 2079 그 정대정 병장님 그 행정반에서. 찾으셔가지고 그 휴가자 말 끄트리지 말고 똑바로 말할게. 어? 네 지금 연기 톤이 나오거든요. 말 끄트리지 말고 똑바로 말할게라고 이렇게 리듬이 나오는데 아 말 끄트리지 말고 똑바로 말. 아 그래 이렇게 툭툭 던져야 돼. 한번 가볼게요 일단. 아예 처음 보는 얼굴인데 뭐 어디 숨어있었냐? 아 맞다 백골초였는데. 불 안 끄고 나한테 빌린 담배만 한 10분은 될 겁니다. 표정이 왜 이렇게 다들 안 좋죠? 너무 연기 톤이라네. 저희가 이제 콜라보에 대해서 되게 논의를 할 때 40대의 말투가 나오지 않을까를 삐쭈가 계속 걱정을 했었던 거를 제가 되게 설득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대본 리딩 할 때 이제 40대 말투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영준님한테 계속 어떻게 하죠? 라는 눈빛을 계속 보냈어요. 이거 디렉팅으로 될까? 비상사태다. 네. 너무 비상사태. 아니 현무 씨는 지금 저 지경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전혀 몰랐어요. 저렇게 비상사태라고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비상사태. 네, 그냥 뭐 조금 만지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비상사태면은 뭐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얼굴은 볼 수 없지만 굉장히 네. 표정도 심각한 얼굴로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원조교 우리 창호는 네. 원조교 그 30초 분량인가를 1시간 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창호가 힘들었던 게 원조교! 자꾸 떠올라가지고 원조교! 난 그거 믿기지가 않거든. 그건 아니라고 봐. 나는 이거 얼마나
얼마의 분량이죠? 3분? 2분, 3분? 3분이면 네. 1시간에 끊읍시다. 1시간에. 일단 내가 양아치로 생각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왜? 유병철 정다정 부장님 행정관에서 찾아가지고 휴가 줘야 돼. 말도 들리지 말고 똑바로 아,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 이거야. 이 삐쭈 씨가 이제 약간 가이드 녹음을 해놓은 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저대로 따라하면 되잖아요. 좋지 않습니다. 톤 한번 잡아보고 네. 그냥 한번 툭 던져보세요. 컵. 왜? 좀 더 높여볼게요. 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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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툭 던져볼게요. 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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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그런 느낌을 좀, 좀 조금 낮춰볼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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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에러 하네. 저것만 수십 번 했어. 왜만. 대본이 엄청 많은데 왜만 몇십 번을 했어. 저걸 못 넘어가는 거야? 왜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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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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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던... 더 줄여볼게요. 오케이. 왜? 네,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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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철 씨! 왜? 유병철 씨! 오, 좋아요. 어? 오, 됐다, 됐다, 좋아요. 됐다. 오케이, 됐다. 왜 한 글자 20분? 와, 저녁에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아. 왜를 20분 동안 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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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좋다, 진짜. 일단 이 톤으로 다음 거까지 가볼게요. 정다정 부장님, 행정관에서 찾아가지고 휴가 줘야 할 때 틀리지 말고 똑바로 야! 죄송합니다. 휴가 줘야 할 때 틀리지 말고 말 틀리지 말고 똑바로 야! 야! 그니까 되면 안 돼요. 야! 뭐가 다른 거지? 그니까 야!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목을 이제 조인 거죠. 조인 거고. 네, 근데 이 복식으로 나와야 돼요. 한번 소리 지르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이크 틀리지 말고 똑바로 말 야! 야! Yeah! 그니까 되면 안 되고 저걸 싫어하더라고 좀 더 진정된 느낌으로 마이크 틀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줄게 야! Yeah!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되고 시끄러운 어떤 클럽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 네, 옆 사람한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엄청 지금 시끄럽잖아요 아 이게 보통 디테일한 게 아니야 난 그때 올리는데 막 야! 네, 가볼게요 마이크 틀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줄게 끼야!로 가면 안 돼요 끼야! 끼야로 가면 안 돼요. 끼야. 리듬이 있으면 안 돼요. 끼야. 다시 가볼게요. 야 이거 오케이 안 날 것 같은데. 이때는 저도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보통 장삐쭈 씨가 너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보내기도 하나요? 내보내진 않는데 네. 이제 뭔가 좀 다른 롤을 주기는 아, 다 지우고 다른 롤을 주죠. 네. 이게 진짜 화나면 안 돼요. 진짜 화나면 안 되고. 짜증이 뉘앙스를 짜증으로 해가지고 와 되게 디테일하고 꼼꼼하구나 아 마이크 틀리지 말고 똑바로 할게 어 차라리 이런 느낌이 그렇지. 나요 네, 차라리 짜증내는 느낌으로 바로 지웠구만 뭐 자꾸 클릭을 하더라고 좀 남겨줘 아 하나도 안 남아있네 아까 맨 처음 한 것도 지웠어? 임마로 가볼게요 아 마이크 틀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임마 아 마이크 틀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임마 그건 화내는 거예요? 마이크 틀리지 말고 똑바로 임마! 아, 지웠어. 아. 비상사태네. 가볼게요. 비상사태야. 이야. 지금 20분째 같은 데 살아서 단순 계산으로는 한 5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5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살짝. 어머, 왜 밖에 없어, 왜 밖에. 한번 자유롭게 한번 해보자.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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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마이크 틀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임마! 야 마이크 틀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임마! 뭐야 이게? 이거는 완전 부대장인데? 어? 똑바로 해 임마! 정훈장교가 자꾸 나와.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투스타였어? 이게 아, 그래? 생활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시는 마이크 틀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임마! 임마!로 가시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양한 거 아니야, 톤이? 아니,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장삐쭈일 수 없잖아. 여러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 진짜 팬입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다. 곰돌이 같은 거. 저는 또 더빙을 자신 있거든. 아나운서 출신이고. 네네네. 디렉션 주는 대로 열심히 할게.
너무 강요를 하네. 사람이 다 똑같은, 어? 그래도 자기 쫄 수 있어. 이게 고기는 안 사주실 것 같다, 이제. 이제 설득에 들어갔어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야 이거 쉽지 않구나. 전현무가 가도 쉽지 않구나. 이거 쉽지 않아. 어떻게 보면 창호 씨가 되게 잘한 거네요. 잘한 거죠. 네. 잘한 거예요. 다시 뉘앙스 잘 확인하시고. 아, 마이크 틀지 말고 똑바로 말해, 임마. 말해, 임마. 이렇게 떠시면 안 돼요. 떠시면 안 돼요. 네. 왜? 똑바로 말해, 야 똑바로 말해, 임마. 바이브레이션 넣지 마. 네, 바이브레이션 넣지 마시고. 마. 고. 아, 마이크 틀지 말고 똑바로 말해, 임마. 좋았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나 느낌이 왔거든. 어? 누가 좋아? 마이크 틀지 말고 똑바로 말해, 임마. 어, 저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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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아? 붙긴 했어요. 이때까지 중에 제일 좋았어요. 내 말이 그 말이. 네. 저때 다리 너무 아프고 아, 저 앉아서 하면 뭐 안 되나? 아, 앉아서 하면 또 느낌이 안 섰네. 아, 계속 한 시간 넘게 저기 서서 계속. 마이크 틀지 말고 똑바로 말해, 임마. 오! 오, 잘해, 잘해.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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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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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넘어가나요? 창호보다 빠르지? 아, 일단 개시를 했습니다. 네, 네. 톤을 잡았어. 네, 이 톤으로 그냥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임마. 그 전이 본지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한 달 반? 와, 씨. 아예 처음 본 얼굴인데? 뭐 어디 숨어 있었냐? 아, 어려워.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이게 잘못하면 연기 톤 되거든요. 아. 네. 이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한 달 반? 와, 씨. 한 달 반? 아, 씨. 아, 씨. 그 40대 영혼이. 아이씨, 아저씨. 홍도야. 아저씨 하자마자 내가 너무 현타가 오는 거야. 아유, 진짜 아저씨 같다.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는. 처음 보는 우리. 근데 이 느낌은 너무 좋아요. 이거 느낌 살려가지고 계속 한번 가볼게요. 오. 웃음기를 조금 더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어, 빼고. 네. 한 달 반? 아씨. 완전 처음 보는 얼굴인데? 한 달 반? 오, 이건 좋아요. 오, 이건 좋아요. 됐어, 됐어? 이게 내 클래스라. 붙었어요. 그럼. 예. 네. 장호 보고 있나? 아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예 처음 보는 얼굴. 어디, 어디 뭐 숨어 있었냐? 좀 더듬으면서. 아예 처음 보는 얼굴인데? 뭐, 어디 숨어 있었냐? 좋은데요? 좋은데요? 아,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아니, 창호랑 아예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묘했던 게요. 삐쭈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랑 되게 다르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르게 하시는데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잘 맞아 떨어지는 네. 거죠? 죽 같다. 표정이 죽 같다. 죽 같다? 어. 표정이 죽 같다. 야, 표정이 죽 같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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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표정이 죽 같다. 표정이 죽 같다. 아, 아니다. 우와. 어? 서늘했어. 약간 손 섞고 보는 것 같았어. 범죄도시에. 아니, 서늘했잖아. 얼마나 서늘했어. 난 그 얼굴 떠올리면서 했어. 아, 알았어. 손 섞고는 건들지 마요. 아, 그래요? 아. 야, 담배 안 피냐? 생기가 씨. 꼴초가 생겨가지고. 진짜 잘 나왔네? 와. 맞다. 꼴초였는데. 아, 그거 나한테 빌린 담배만 한 10볼은 될 거야. 이게 전반적으로 좀 비속어가 많은 대본이긴 그래. 했어요. 응.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도 조금 애매했던 게 이제 응. 아나운서께 아, 이제 비속어를 다르죠. 이렇게 요청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응. 생각보다 굉장히 입에 쫙쫙 달라붙게 잘 하시더라고요. 와, 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걸리지? 진짜 양아치 같다. 너무 싫다, 내 자신이. 오케이, 끝입니다. 와, 와 대박. 9시간을 끝났어. 근데 진짜 창호가 30초짜리 1시간 반 걸렸는데 네. 지금 3분짜리 1시간 반 만에 똑같이 하셨어요. 와. 나도 놀랐어요.